자, 이제 29번서부터 등기법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 취하 및 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것은 5번이요. 자, 등기 신청, 취하, 보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 두셔야 되느냐면은, 먼저, 다 공통적으로는 등기는 시작이 신청이니까, 자, 신청이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은 등기소, 등기관이 이제 여기서부터 업무합니다. 접수. 접수 업무하면은 조사. 조사하고 나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적법하면은 이제 수리. 그 다음에 부적법하면 각하. 부적법하면. 그 다음에, 자, 흠결이 있으면은 보정. 명령. 그러면 흠결을 갖다가 보완해 오면은 적법이니까 수리. 자, 그러면은 먼저 5번에서 먼저 이해하실게. 등기관은 흠결 사항에 대해서 보정이 없으면 흠결 사항이 있는데 보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법으로 가야 됩니까? 부적법으로 가야 됩니까? 부적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흠결이 있으면 부적법하면 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만 흠결에 대해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이제 풀어볼게요. 나머지 1번서부터 4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갑니다. 먼저 구조를 이해하시고 접수, 조사, 접법하면 수리하지 않습니까? 수리하면은 자, 해당 전산에다가 등기 작업하고 나면은 이제 등기 완료, 필.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했던 사람이 신청한 자가 등기 신청을 갖다가 도로 철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취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보정과 지금 취하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 1번 가볼게요. 전자신청 취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할수 있다. 이게 틀린 이유를 볼게요. 취하는 번지수가 여기지 않습니까? 취하는 방법은 신청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취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을 알아야 1번 지문을 갖다가 풀 수가 있지. 신청 방법을 모르면 못 푼다는 거죠. 자, 가죠. 신청 방법. 등기소에 직접 들어가 신청하는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 전자 신청. 그러면 전자 신청했으면은 방문 취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자 신청했으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위해서 취해야 되고, 방문 신청했을 때만 방문 취하 가능하니까 1번이 X가 되겠고, 2번 갈게요. 2번은 취할 때는 신청했을 때두 건의 등기를 일괄해서 등기 신청했다는 겁니다. 가령 토지 건물 소유권자 등기 신청 접수시켰는데 건물만 합의 해제해서 취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할 때 취하서에 내가 신청했을 때 접수시켰던 땅하고 건물 등기 신청 서류 중 건물만 합의 해제했으니까는 한 건만 빼달라고 취하서를 쓸수 있냐는 겁니다. 그걸 일부 취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 신청 취하는 일괄 신청했다 하더라도 두 건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한 건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번도 X. 3번 갈게요. 3번은 뭐가 틀리느냐? 등기를 신청했던 자가 그대로 취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일 때는 공동 취하니까 공동 신청했을 때 어느 일방만이 취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일방이 취할 수 없다로 적용돼야 되니까 3번도 X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 신청 공동 취하, 단독 신청, 단독 취하, 대리인으로 하여금 등기 신청했을 때는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갈게요. 4번은 자, 방문 신청하는데 당사자가 방문 신청한 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신청 위임장을 수수료 내고 써줬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 1인을 지방법원장에게 출입허가증을 얻어내면 사무장이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취하할 때는, 취하할 때나
보정할 때는 등기 신청, 그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접수를 시켰는데 흠결을 보정해오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정해와 명령 내렸을 때 보정은 사무장이 들어가서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도 사무장이 들어가서 할 수 있듯이 보정도 누가 들어가서 보정할 수가 있다? 사무장이 들어가서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것이지요. 자, 됐고요. 30번 갑니다. 유증 미출, 소유권 이전 등기 미출. 틀린 것이니까 X. 3번 정답. 자, 유증은 왜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면 보시면 이거죠. 상속 누가 사망해야 등기됩니까?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가 사망해 갖고 그 사람과 직계 친족 관계 있는 사람에게 민법상 재산이 넘어가는 원인을 상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상속도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등기. 그다음에 유증이라는 것도 유언자가 사망해야 등기하는 점에서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만으로 단독 신청이 적용되지만 유증에 따른 등기는 절대 단독 신청이 아니고 공동 신청이니까 이걸 시험에서 잘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시험에서 잘 묻느냐 하면은 유언자 사망하는데 어떻게 공동 신청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주 실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에서 포괄 유증이든 특정이든 유증이든 그거 묻지 아니하고 유증에 따른 등기는 절대 단독 신청이 아님, 그걸 주의해 두심, 뭐와 비교해서? 상속 등기와 비교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3번이 지금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조 해볼게요. 유증에 따른 등기할 때는 유언자가 유언을 안 했으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유언자가 유언을 했으면 유언자 사망하면 상속인에게로 재산이 안 넘어가고 수증자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언자 사망하면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언자로부터 사망한 유언자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중요하죠. 상속 등기 거침 안 거침? 안 거침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지문을 안 냈는데 요거 유증은 두 가지가 있죠. 민법의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 잘 내는 주제인데 유증이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 포괄 유증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똑같은 유증이라 하더라도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에 따라 물권 변동이 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언자 사망하면 유언자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 등기를 거쳐야 수증자는 땅 가져간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간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아니하고 땅 가져간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31번. 신탁 등기 틀린 것은 신탁 등기 미출, 틀린 거 X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정답 4번.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유관계는 표시를 신청 정보에 기록한다. 이게 X가 된다는 겁니다. 신탁자의 재산을 관리할 자를 수탁자라고 부르죠. 수탁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그 공동으로 신탁자의 재산을 관리할 관계라는 데 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유관계이지 절대 공유관계가 되지를 아니합니다. 합유 중요합니다. 신탁자, 신탁등기 중 수탁자가 2인 이상인 때는 공유 절대 아님, 모임, 합유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번 주의할 것. 1번 지문에서는 일괄 보여야죠. 일괄 신청. 요거는 앞에 문제 했을 때 일괄 신청 문제에서 정리해드렸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일괄 신청. 그 다음에 2번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뭐를 힌트 얻으셨? 농취증 아시죠? 줄여서 약칭.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법에 나오죠? 농지 취득하는 자에게 농취증은 어떤 사유로 취득할 때 농취증 필요로 합니까?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 그럼 신탁이 법률 행위인지 아닌지만 변별 작업할 줄 아시면은 농취증을 첨부하느냐 첨부할 필요가 없느냐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신탁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 5번 요거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신탁원부 만듭니다. 등기관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작성합니다. 그 신탁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됐고요. 32번 각종의 권리등기신청서에 필요적 정보 맞는 것은 골라보래요. 필요적 정보 밑줄 맞는 것이니까 O 하셔야죠. 자, 이것은 정답 2번. 지역권. 자, 뭐가 필요적이냐.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는 게 필요적. 당사자가 특약한 때 적도록 되어 있는 걸 임의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에서는 목적 필요적입니다. 목적이란 통행하려고 땅 빌리는지 물길 내려고 땅을 빌리는지 조망권 확보하려고 땅을 빌리는지 꼭 적어야 되고 두 번째 범위 승역지 땅 전부 빌릴 건지 일부 빌릴 건지 적어야 되고 세 번째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어딘지 유역지 표시를 꼭 하도록 돼 있죠. 이제 세 가지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럼 갑니다. 1번이 틀린 이유 볼까요? 임의적 정보에 X 해보죠. 지료 보이시죠? 지료는 뭐한테만? 약정한테만.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등기에서는 뭐가 틀렸나 볼까요? 기간 X 하셔야죠. 전세 계약 체결할 때 기간 약정 안 하면 무효다? 아니죠. 전세 기간 약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간 약정을 계약 시 한 때는 신청 정보에 적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약정한 때 적어야 되는 것을 임의적 정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4번 자 임의적 정보 X 쳐보죠. 존속기간 X 5번 저당권 등기에서는 변제기 X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요. 33번 용익권의 등기 틀린 것은이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용익권 등기에서는 자 용익권 등기라는 것은 네 가지를 부동산 등기법에서 얘기하죠. 지역권 등기,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그럼 다섯 개 지문에는 지상권 등기 지문, 지역권 등기 지문, 전세권 등기 지문, 임차권 등기 지문이 나올 거다 예측을 하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먼저 틀린 것서부터 틀린 것은 여러분들 4번 보시면 될 겁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 밑줄 영구 약정은 밑줄 지었으면 그게 뭘 쟁점을 묻는지를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땅 사용 기간을 갖다 합의할 때 확정적으로 기간을 합의해야 돼 불확정 기간으로 합의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영구 약정은 불확정 기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민법에서는 지상권 땅 사용 기간을 갖다가 확정 기간 합의도 가능하고 불확정 기간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는지 키워드를 찾아냈으니까 읽어나가기 쉽겠죠.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게 영구무한 약정인데 불확정 기간으로 약정하면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계약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신청은 그 존속 기간을 영구로 한다는 지상권 등기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가 아니라 불확정 기간으로 합의했어도 등기할 수 있다가 되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불확정 기간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 지상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에서도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송전탑 존속 기간으로 땅 사용 기간을 임대차 계약서에 쓸 수 있고 등기할 수 있다. 요 사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불확정 기간 약정 가능한 거 지상권, 임차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가볼게요. 1번 유역지와 승역지가 있다면 등기권리자 의무자는 유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가 되는데 승역지에 대한 소유자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임차권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유역지에 대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큰 골격을 읽으셔야죠. 지역권 등기에서는 권리자 의무자가 유역지,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 아닌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지상권자나 점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인식하시면 될 겁니다. 2번. 중요하죠. 지역권 이전 등기 왜 등기 안 해줄까요? 유역지와 수반성. 민법의 용어, 기초용어죠. 정말 많이 나왔고. 그럼 따라서 유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도 유역지 땅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효력이 있다. 3번. 동일 토지의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기 다르대요. 각기 다르면 두 개의 구분 지상권 따로 등기할 수 있고, 일반 지상권은 이중으로 등기가 불가능한데 구분 지상권은 이중으로 따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한 거고. 5번, 요것도 중요하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기간이 만료했는데 보증금을 못 빼줘서,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법원에 등기 신청해갖고 보증금 등기해갖고 세입자가 나간 임차권 등기 아니야.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만 남아있지 소멸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없다로 가야 돼요? 없다로 가야겠지요. 4번, 34번 담보물권 등기 미출. 틀린 것이니까 부정문 물음표 끝에 X 하시면 되겠죠. 부정문 정답 찾으래요. 3번 정답 X.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 동그라미 치셔야죠.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 채권 양도 미출 치셔야죠. 등기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 미출 치셔야죠. 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근저당권,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려면, 근저당권은 이전 등기하려면 피담보 채권 확정된 게 아니야. 불확정적 채권을 담보한다고 법률용어를 사용해. 그러면 근저당은 불확정적 채권을 담보하는데, 불확정적 채권을 담보하는데 이 불확정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확정된 후냐에 따라 다르죠. 불확정적 채권이 확정 채권으로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 명의를 이전할 때, 근저당 명의를 갖다가 이전할 때는 원인은 채권 양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용어가 채권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지위를 넘겨야 근저당 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냥 계약 양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채권액이 1억이다, 1억 5천이다,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이 가능한 시점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이 가능하지, 불확정적 채권인 상태에서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 이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때는 머리를 원인으로,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원금 이자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다가 넘겨야 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걸어서 계약 양도다,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일 때냐 후일 때냐 준비하셔야 돼요. 확정 전일 때는 계약 양도, 확정 후에서는 채권 양도 원인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 맞는 지문 확인해 보시고 1번서부터 크게 확인해 볼게요. 근저당 설정 주등기로 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을 근저당 잡을 때는 부기, 그게 보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상권, 저당권의 객체가 토지일 때는 1필, 건물일 때는 한 개 건물이니까 한 필 일부를 객체로 저당 설정할 수 없다가 보이시면 되겠고. 3번, 4번, 채권 채무액 감액할 때는 근저당 변경 등기 의무자가, 근저당 변경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설정제 인감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로 질권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뭐에 미친다? 저당권에 미치게 되겠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문장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밑줄.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에 의함. 끝에 X 하시면 되겠죠. 자, X 정답은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밑줄. 첨부 정보상에 등기명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는 이에 따른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밑줄, 등기관이 직권 밑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변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주소 변경하는 경우도 법에 있어?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법에 규정된 사유를 암기하셔야 이 문제를 읽어나갈 수가 있죠. 무슨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때는 소유자의 주소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직권 규정이 없습니다. 자, 나머지 맞는 거 확인해보죠. 중요한 것들 다 나와 있어요. 2번. 권리자의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뀐 경우 3번 바뀌었다? 그럼 3번 바뀐 기록을 다 한다? 아니면 중간을 생략하고 최후 주소로만 변경한다? 최후 주소로만 변경하도록 등기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확인하시고. 세 번째,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된 경우 가압류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주소 이전했으면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주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권자는 직접 등기소로 가서 자신의 주소 변경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자, 법인 회사가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뀐 것은 권리 주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함, 무슨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를 소멸시키는 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 변경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 하는데 주소 변경을 뭐하러 해? 예, 자,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고요. 36번. 경정 등기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자, 경정 등기 틀린 거 3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까지 가로 묶어 보세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 가로 묶으셨죠.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경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많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어려운데 시험에 나니까는 이걸 갖다가 냈죠. 시험문과 필요한 얘기는 뭐 제가 내질 않았고. 자, 그럼 볼게요. 뭔 얘기냐면은 경정 등기라는 거가 있고 말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은 경정 등기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가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문제는 말소 등기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갖다가 첨부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첨부해 오면 둘 다 문제가 안 되겠지.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를 첨부 못했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를 첨부 못했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해관계인인데 승낙서를 첨부 못해도 이건 등기해줍니다.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인데 승낙서를 첨부 이거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건 각하됩니다.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 못해도 등기한다면 이건 등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승낙서를 갖다가 첨부했으면은 부기등기로 해주지만
승낙서를 갖다가 첨부 못 해주면 등기는 해주는데 이해관계인보다 뒷순위로 등기해야 됩니다. 주등기로. 이렇게. 그러면 결론. 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결론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말소등기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경정등기로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다면 이 등기가 경정등기에 속한다면은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안 해도 등기해주는 것이고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말소등기 쪽에 속한다면은 등기 안 해주고 각하되는 것이죠. 결론,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거는 실질은 말소등기야. 무슨 등기야? 말소등기야. 그럼 따라서 이쪽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각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얘기일 텐데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가 어떤 게 있느냐면 자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예요. 건물 건축 중 신증 개 제의가 건축이죠. 건축 중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을 누가 했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공유로 신축을 했는데 이걸 등기를 했어요. 누구 명의로 등기됐냐? 갑 단독 소유 명의로 등기를 했어. 그럼 갑 단독 소유 명의로 등기하면은 건물 같이 공유해서 건축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그거 네 단독 건물이 아니잖아. 나와 공유해서 등기해야 될 건물을 네 단독 건물로 등기했으니까 내 지분만큼 네 지분 나한테 빼주지 그래? 이걸 갖다가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률 용어고 이게 사례 문제로 여러분이 나왔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 표본 샘플 이해하시고 법률 용어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요 을의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갑에 내 지분만큼 내놔 이거 요구하는 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인데 여기에 A 앞으로 저당이 설정돼 있다면은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각하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1번 경정등기 맞는 거 확인 원시라는 단어 1번에서는 포인트가 됐죠. 등기 절차에서 하자니까 원시입니다. 그럼 등기 완료 후에 그 차고나 빠트림이 생긴 때는 경정할 수 없다. 5. 2번 맞는 질문 확인해 볼까요? 경정은 현재 효력 있는 사항 경정하지 과거의 기록상에 대한 오류는 경정의 대상이 안 되니까 5. 3번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바꾸는 건 권리자가 바뀌는 거니까 권리 주체가 변경될 때는 등기명인 표시 경정입니까? 이전 등기의 대상입니까? 이전 등기의 대상이니까 5. 5번 등기관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등기관 잘못으로 인해서 등기의 착오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직권 경정합니다. 직권 경정할 때는 뭐가 중요? 지방보원장에게 보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37번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미출 아닌 것이니까 X 하셔야죠. 자, 요거는 부기등기는 종전의 순위번호의 연장 형식으로 번호를 써주는 건데 종전과 연장되는 등기이거나 종전의 권리의 순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죠. 자, 갑니다. 아닌 것은 2번 정답. 말소등기 보입니까? 말소는 주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확인. 1번 등기명인 표시 보이잖아요. 등기명인 표시는 주소 개명된 이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재산권 등기가 5번이면 5-1로 재산권 등기가 6번이면 6-1로 이렇게 개명된 이름 바뀐 주소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엔 뭐가 보여야 되느냐. 약자 보이세요? 약이라는 한글로 하면 무조건 북이죠. 그러면 공유로 등기했다면 땅 소유권이 3번에서 갑을 공유로 땅을 취득하면 4번으로 소유권이 전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을 간에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을 3년 했다면 그거는 4-1로 그 3년 약정이 등기되어 있겠죠. 자, 부기 약자나 하면 무조건 부기
그래. 4번. 요거에서는 뭐를 키워드가 뭐냐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를 들어볼까요? 지상권의 근저당, 전세권의 근저당 설정할 때는 부기죠. 5번. 이해관계인 승낙이 나왔잖아. 뒤에 권리 변경 경정 요구 전에 요좀 전에 했던 거 경정 변경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도 승낙이 없어도 등기해준다. 승낙 받은 때는 뭐로요? 부기. 승낙 없는 때는 등기해주는데 이해관계인보다 뒷순위로 해야 되니까 주등기. 요걸 이제 변별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38번. 가등기 밑줄 치셔야 되고 옳은 것은이니까 다툼이 있으면 팔레야 끝에 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번 정답.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직권 말소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였어요. 시험에서 뭐 매년 나는 거.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이 중간에 지금 들어왔던 등기, 중간에 들어왔던 등기, 중간 처분 등기 이렇게 부르죠. 이 중간에 들어왔던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면 이 중간에 들어왔던 등기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으면은 직권 말소 못하고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은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에 의한다면 중간에 들어왔던 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말소하는데 문제는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예외를 꼭 기억해 두셔야죠. 언제는 직권 말소하느냐면 반대 논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왔던 거라 하더라도 본등기 순위에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 말소 못해. 그러면 그 직권 말소 못하는 경우는 첫 번째, 이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때는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등기에 대해 직권 말소의 대상 안 됨. 두 번째. 이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고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것도 직권 말소 못하지 뭐. 그걸 이제 용어 쓸때 이렇게 용어 쓸거 아닙니까? 가등기 전.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왔던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함. 그럼 나머지는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용익권 가등기 들어갑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등기가 격려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용익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중간에 격려된 등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보죠. 용익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 중간에 뭐가 들어왔을 때만 직권 말소하느냐면 용익권이 들어왔을 때.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이것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면은 나머지 쪽은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예외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가 암기하겠어요? 원칙에 해당하는 거, 요 용익권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는 중간에 전세권이 들어왔을 때도 직권 말소. 그다음에 지상권이 들어왔을 때도 지상권과 지상권을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직권 말소.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한테 중간에 임차권 등기 들어왔을 때도 직권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용용 죽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나머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용익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중간에 저당권 들어온 건 용이 아니고 저당권이 이쪽이 들어가니까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로 배당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이건 제일 쉬운 거. 이번에는 저당권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해버리면,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해버리면 중간에 등기가 들어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에 들어온 등기를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하면은 이 중간에 들어온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직권 말소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쪽은 암기고자 하시고 대상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저당권 가등기를 예순해놨습니다. 중간에 소유권 이전되면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은 이 저당권을 갖다가 소유권 이전하는 사람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두 번째 가볼게요.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을 때는 저당권과 저당권은 두 개 같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는데 중간에 전세권 등기가 들어왔으면은 저당권 가등기권자 본등기하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같이 양립할 수 있으니까 순위만 뒤바뀔 뿐이지 직권 말소하지 못한다. 결론, 저당권 가등기 나오면 중간에 본등기해버리면 중간에 직권 말소되는 등기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용익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직권 말소 되고 안 되고, 직권 말소 되고 안 되고, 직권 말소 안 되고, 이 구조를 갖다가 꼭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갑니다. 나머지 틀린 거 확인. 38번에 1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에 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 X죠. 가등기 의무자.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나옵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상 아님. 3번. 가등기를 명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 가등기 밑줄, 법원의 가처분 명령 밑줄. 가등기하라고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의 촉탁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이것도 X. 4번.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한 경우 해당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죠? 그러면 해당 가등기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에 배당 떨어집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배당. 자, 이렇게 하면 해결 다 됐고 39. 가처분 등기 밑줄 틀린 것이니까 X. 3번 정답. 가처분권자의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인을 상대로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 기록 중 을구에 하는 게 아니라 갑구에 한다. 이렇게 돼야 맞겠죠. 자, 이제 이거 마무리. 자, 이제 이거요.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등기소의 등기 기록이 소유권이 갑 앞으로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등기 기록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갑이 땅을 갖다가 A라는 사람에게 1억을 갖다가 빌려달라고 A에게 갑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갖다가 채권자가 빌려줄 테니까 담보를 갖다가 나한테 줘. 그러면 1억 빌려줄게 했더니 나 땅이 있으니까 내 땅 담보를 잡힐게요. 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채권계약서, 밑의 계약을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자가 저당권 취득, 등기해야 취득.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약에 의해서 A에게 발생하는 권리를 뭐라 부르냐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에서 이렇게 부르죠. 그럼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겼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갖다가 B한테 매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매하려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이 갑에게 갑을 상대로 법원에 가서 뭐를 하냐면은 신청하는 것이죠. 법원에 가서. 무슨 신청하나요? 가처분 신청해야죠. 어떤 채권을 보전받고자? 이게 채권의 이름이잖아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전받고자. 그럼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다, 금전 외의 채권이다. 금전 외의 채권이니까 신청을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했죠? 그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소로 가처분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촉탁이 들어가는 거죠. 촉탁이 들어가면 지금 어디에다 가처분 등기해주느냐는 거예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땅 소유자가 채무자죠. 얘기 어떤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전받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청구권이죠. 이 채권을 보전받고자 채무자의 땅 소유권에 가처분을 거는 거기 때문에 2번 해놓고 가처분 등기를 여기다가 등기해주고 접수는 접수번호, 법원의 가처분 결정 사건 번호, 가처분권자 A,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처분 금지 내용 이렇게 적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 가처분 등기가 지금 등기 뜨는 지금 이게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죠? 어떤 채권 보전받고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보전받고자 채무자 갑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이니까 갑구에 등기 실행하는 거지 을구에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틀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3번. 자,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1.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으로 보전받고자 하는 피보전 권리와 금지사항 기록해야 된다. 지금 예 들었던 건 피보전 권리가 저당권 설정 청구권 금지 내용은 양도 담보 일체 처분 행위 금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맞는 거 확인. 소유권 가처분 주, 소유권 외의 권리 가처분은 부기. 자, 그다음에 4번 확인해 볼까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에 침해하는 등기도 동시에 단독으로 말소 신청. 중요합니다. 직권 말소 X 하셔야죠. 틀리게 내고 싶은 직권 말소 이렇게 낼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요. 그 다음에 40번. 9번, 5번 확인해보죠. 가처분권자 그 가처분에 따른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소송이 끝나게 되면 가처분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촉탁 말소였는데 현행법에는 직권 말소입니다. 가처분 등기 말소. 직권 말소, 그게 보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입니다. 40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가장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정답 2번. 대지권이 발생한 경우,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틀렸죠? 뒤에 보시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이 밑줄이 쳐지셔야죠. 대지권이 있다는 뜻은 토지 등기 기록에 이 땅 소유권이 대지권으로서 아파트 이름을 쓰겠죠. 무슨 아파트에 대지권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겁니다. 그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데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갑구에 적어야겠지.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는 을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입니다. 무슨 아파트 2017년 몇 월 몇 질 등기 이렇게 등기관이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가 X 갑구와 을구에 적으니까 2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문제 다 확인하셨고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복습이 아닙니다. 복습은 내년 시험 보겠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서부터 들어가는 건 10월 28일 날 시험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갖다가 먼저 풀이를 먼저 스스로 꼭 50분 시간 체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 자기가 맞춘 문제가 10문제건 15문제건 상관없이 강의 듣고 나면은 맞춘 문제 이외에 자기가 맞춰야 될 문제인데 틀린 문제 몇 개가 되느냐 확인해서 강의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9월 10월 과정은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해야 될 문제를 꼭 반드시 버려야 될 문제를 버려주십시오. 40문제를 다 합격해야 다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40문제 기준으로 한다면 5문제에서 6문제는 자기가 포기해야 될 문제는 9월달서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주제는 절대 버려버리고 자기가 맞춰야 될 문제 안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맞출 문제를 갖다가 변별하는 변별형 문제를 지금 꼭 기르러 주시고 포기해야 될 문제는 지금서부터 9월달서부터는 꼭 포기로 들어가셔야지 그것까지 욕심냈다가는
맞춰야 될 문제는 볼 시간을 갖다가 많이 할애 안 해서 지문이 헷갈려서 틀려버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내용이 어려우니까 틀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9월달 모의고사부터는 반드시 마지막 실전 과정이니까 포기해야 될 문제를 40문제 과목에, 40문제짜리 주제 과목에서는 5문제 정도 기준을 꼭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고 문제 변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 먼저 50분 푸시고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